박홍영, 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장, 이유권, 한국공자연구원장, 전춘화 한국공자문화센터 홍보부장 일행이 5월 6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정암 조광조의 후손을 방문했다. 정암 선생의 10대 후손인 한양조 씨 대종친의 조성원 사무국장과 침곡서원 장의 김광황이 한국공자문화센터 일행을 맞았다. 일행은 먼저 사무국장 김광황의 안내로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묘소를 찾아 경례했다. 이곳에는 정암 선생과 그의 증조부, 조부 등 한양 조씨에 걸출한 후손들이 묻혀 있었다. 大家好，我们现在所在的这个地方呢是赵光敬安赵光祖先生啊，他的奶奶的支墓啊。现在呢，因为这个石碑上的字已经看的是不是很清楚啊，但是他坐了的这个位置呢是龙人室，是非常一个。 조광조의 자는 효직, 호는 정암, 봉관은 한양이다. 조광조는 지치주의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지향하였다. 광해군 2년에 문묘에 종사를 하였다. 죽수서원, 양현사, 침곡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정암집 등이 있다. 이분은 책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실천을 하되 개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고리타분하게 공부만 하다가 몸으로 실천하신 하려다가 희생 나간 첫 분이에요. 우리 한양조 씨는 이 태조하고 혼맥을 맺어온 집안이고 이 태조의 정암 선생의 고조부가 이 태조의 생질이에요. 이어 한국공자문화센터는 정암 조광조의 위패를 모신 심곡서원을 방문했다. 1650년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종으로부터 편판과 토지 등을 하사받으면서 침곡서원은 사액서원이 되었다. 서원은 대원군이 서원을 폐지 명령했을 때도 무사했던 47개 서원 중 하나로 선현들의 제사와 지방인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심곡서원은 사적 제53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서원 건물로는 강당, 거인제, 유의제, 장서각, 그리고 정암 조광조 선생이 위패를 모신 사우가 있다.